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채만식의 1946년작 영로입니다. 채만식은 1902년에 태어나 1950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입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로 유명하죠. 소설과 희곡, 동화, 그리고 수필, 평론 등 약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엄청나죠? 그의 대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레디메이드 인생, 인텔리와 빈대떡, 미스터 방, 논이야기, 이상한 선생님, 치숙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영로는 그 뜻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모습을 두 친구가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 그려내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1945년 해방이 된 직후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와 사회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모순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사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는 그 당시에도 민감할 수 있는 논쟁거리들을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만의 장점을 내세워 주장하지 않고 각 계층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각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것은 이 작품의 탁월함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채만식의 단편소설 영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로 채만식 차 떠날 시간을 3시간이 앞두고 서울역으로 나온 것이 오후 2시. 차는 5시에 부산으로 가는 급행이었다. 차표 사기에 드는 시간은 말고 단지 일렬에 가 늘어서기에만 엉뚱한 시간을 여유두고 서둘지 아니하면 좀처럼 앉아갈 좌석의 천신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이 즈음의 기차 여행이었다. 그런데다 보니 사람이 부질없이 다시만 탓에 차 한번 타는데도 남처럼 유유히 볼일 골고루 다 보고 돌아댕기느라고 시간 바싹 임박하여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달려나가고 기적이 울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차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아 타고는 조금도 아슬아슬해함이 없이 동지섣달에도 땀이나 뻑뻑 씻고 하는 신경 굵은 짓은 감히 부리지 못하는 담보가 되어 가뜩이나 남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였다. 나보다도 더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두 줄로 100여 명씩이나가 벌써 늘어서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수요보다 보따리의 수요가 선호갑절은 되는, 그리고 부피로도 인간의 부피보다 보따리의 부피가 갑절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열이라기보다는 보따리의 열에 더 가까운 그 괴상한 열에 가 하였거나 꼬리 참내를 하고 섰다. 내가 맨 꼬리인 것은 그러나 순간이요. 꼬리는 연해 연방 뒤로 뒤로 뻗어나간다. 편향된 성격이요. 무단한 결벽이면은 갈 곳 없되 도대체 나는 거리에서나 정거장이며 착간에서나 모르는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기를 즐겨 아니하는 성질이다. 몹시 즐겨하는 담배였지만 성량이 떨어졌으면 못 피우고 말았지 생면부지의 남더러 굽실하면서 불 좀 하고 그 침 묻은 담배 토막을 받아다 불을 붙이고 싶은 생각은 아예 나지가 않는다. 내가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여 붙이기를 유쾌히 여기지 아니함과 일반으로 모르는 남이 나에게 담뱃불을 청하는 것도 나는 유쾌히 여기지를 않는다. 더욱이
새파랗게 젊은 계집이나 17, 18, 9세의 전내나는 어린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들이밀면서 불 좀 붙입시다 하고 대드는 데는 차마 뇌꼴스러워 못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잡인이 모이는 처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불쾌할 기회를 자초하지 말도록 나는 유의를 한다. 그런 명심이 오늘은 어떡하다 잠깐 해망을 부렸던지 무심코 한 대를 피워물고 막 두 모금도 미쳐 빨기 전인데 불 좀 빌립세다 하는 여자 목소리의 영남 사투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린다. 배젊은 계집이다. 하되 남루한 옷 주제꼴이랑 표정 가짐이랑 논다니 계집은 아니어 보인다. 부부인 듯 한 짐 크게 해 짊어지고 같이 섰는 일본 병정 복장짜리의 촌퉁이로 보아 역시 그러하였다. 한참이나 치어다 보다가 담배를 코앞에다 내밀어 주었다. 받아가려고 손이 온다. 그대로 대고 붙이라는 뜻으로 내민 담배를 내어줬더니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신문지에 침 흥건히 묻혀서 만 것을 가져다 대고 쭉쭉 빤다. 그러느라니 나이 낯색이랑 태도가 좀 오만하여 보였을까마는 계집은 아무 그런 것을 느껴하는 내색이 없이 태연 무심한 얼굴이면서 담배를 붙이고 나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한다. 어느 결에 왔는지 김군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 남 담뱃불 좀 데워주기가 그렇게도 쓴 약 먹기 같더람 하면서 그 커다란 얼굴로 희죽이 웃는다. 젊은 계집이나 어린아이 놈이 맞담배질 하자고 대드는 것 발칙해 못 보겠더라고 김군이랑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디 가는구? 광주. 자넨? 고향. 이리 꺼정 동행인가? 자네 같은 뛰어놈하고 동행 그대지 반갑지도 않으이. 우리 그룹에서는 김군을 굶뜨고 배포유하고 하대서 병자호종 혹은 왕서방 혹은 뛰어놈으로 별명하여 불렀다. 이번에는 웬 영감이 골통대를 가지고 와서 한동안을 힘들여 불을 붙여간다. 김군은 구경다웁다고 껄껄 웃더니 자네도 인전 살도 좀 찌고 수도 좀 하고 싶거들랑 그 결벽, 그 편성 교정을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뛴놈처럼 무신경해가지고 살이 뒤룩뒤룩 쪄설랑 보기 싫은 세상 한 500년 살란 말인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머지않고 자유가 눈앞에 알찡거리는데 보기 싫은 세상이야? 이 말은 김군도 물론 반의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대관절 차표나 사놓고서 시방 이 넉장인가? 지금 버튼 가 사야지. 겨우? 그럼 자네처럼 한 사흘 전 버튼 호둑호둑 튀고 댕길까? 제 아무리 왕서방이라도 차표 사긴 글렀고 덕분에 성가신 동행 면하게 되니 내가 다행일세. 차표 보담도 점심 어떻게 했나? 먹었어. 난 여태 점심 전인데 가서 차례도 허세나. 여긴 어떡하고? 요 졸장부야. 핀잔을 먹고 팔목을 잡아 끌려 정거장 앞의 다방으로 갔다. 한 시간 넘겨 붙잡혀 있다 3시 반이나 되어 열로 돌아오니 섰던 곳의 앞뒤의 사람이 두말 아니하고 비켜준다. 인전 가 차표 마련해 볼까? 그러면서 김군은 어슬렁어슬렁 가더니 5분이 못하여 차표와 급행권을 어시 쥐고 온다. 단단히 무관한 양반이 차표 파는데 계신 모양일세나. 그러면서도 내가 차표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댕기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무관은 말고 애비 자식 사이라도 요샌 철도 경찰이란 따끔 나으리가 지키고 있어서 어림없다네. 그럼 그 차표는? 차표? 야미 몰라? 급행권 껴서 100원이면 헐지 않아? 자네 차표 오고 급행권 오고 사기에 며칠 걸렸지? 꼬박 이틀. 애는 애대로 쓰고 이틀이겠다. 그 이틀 동안 시간 손해하고 나 이거 제값보담
한 80원 더 내고 산 심인데. 그래, 이틀 동안 시간 손해가 돈이나 80원 손해에다 댈 거야? 그런 줄 몰랐더니 자네답지도 않게 타산 속은 밝으이 그려. 일을 순리로 해야 순리로 된다 그 말이야. 야미로 차표 사는 게 순리야? 하하, 경제 교란인가, 그럼? 하여간 야미 차표 사고 말지. 자네처럼 호두둑거리면서 이틀 전부터 초조해 납디고 댕기는 건 추앙할 수 없는 일이야. 고향에서 집안에 병인이 있어 위독하다는 전보를 친 것이 나흘 전, 그 전보를 받은 것이 이틀 전. 떠날 예정은 오늘로 하여놓고 그날부터 서둘러 차표와 급행권을 도둑하기에 오늘 아침까지 꼬박이 이틀. 그러느라고 살이 내리는 초조를 느꼈음은 물론이었다. 김군의 구박이 아니라도 대륙 사람 본으로 만사를 그 만만디 메이팟으로 처리하는 것이 초조하고 근심하고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나은 줄을 모르는 바에 아니면서도 사람이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다른 것이었었다. 나와 김군이 섰는 열 옆에서 부자 아니면 형제인 듯한 양복 신사와 열대 쌀박이 중학생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였다. 거스름돈을 안 줘요. 어째서? 거스름돈 안 주느냐고 하니까 차표 도로 끌어들여 갈 영으로 하면서 잔돈으로 가지고 와. 그리겠죠? 즉, 야매 차표 산셈하지. 그래도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따, 그 돈이 국가 수입으로 될 테니 건국에 성금 바친 요량만 되면 그만 아니냐? 저희가 먹지 웬걸 남는다고 다 그대로 철도국에다 내놓나요? 그렇지 않겠지. 저희가 먹을 용으로 위정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던데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질이 전보단 되려 떨어졌어. 걱정이야. 둘이는 천천히 열 꼬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가는 뒤를 무연히 바라보았다. 김군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어린 학생이 그런 불의를 끝끝내 불의로 여기는 강경한 것이 지탱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으로 늘 그것을 보완하는 동안 필경 가서 정의감이 마비가 된다면 송구한 노릇 아닌가? 그 양복신사가 있으니까 염려할 건 없으이. 그만침이라도 어진 부형을 둔 가정이 그리 쉬워서? 가정이 나쁘면 망나니가 될 것이고 난 저런 어린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불쌍해. 독립이 되고 전도가 양양하고 한 이 판에 건 무슨 청승마진. 저 애들한테야 무슨 나라를 망한 책임이 있나. 저희들 조부 때의 불찰로 억울하게 망국의 슬픈 자손 노릇을 했지. 또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 민족까지 팔아먹은 책임으로 말을 해도 저 애들 바로 전때, 그러니까 지금의 부형들한테 있지. 저 애들이야 부형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하는 대로 허리를 없이 따라서 한 것뿐 아냐? 그 소위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 또 민족까지 팔아먹은 부형들 가운데 자네도 역적놈의 한몫을 했겠다. 했지. 강연 몇 번 갔었지? 몇 번을 따질 필요는 없어. 세 번 해먹었다고 목 자를 때, 한 번 해먹었다고 목 안이 자르란 법은 없으니까. 그럼 자네 목도 자네 몸땡이에 붙었을 날이 많지 못허이 그려. 요행 그랬으면 고맙겠는데 그렇지가 못할 모양이니 슬프이. 어째서? 죄가 경하다고 용서를 받을까 봐서? 어림없다. 죄가 경하돼서가 아니라 존재가 하도 미미하니까 죄인값에도 쳐주지 않는단 말일세. 인간이 성명 없는 인간이라고 진 죄까지 가벼워지란 법도 있나? 그러게 말이야. 그럼 자살을 하지? 한 방도는 방도겠지. 하여간 철두철미 귀족 취미야. 도저히 구제할 길 없는 인간이야. 아까 그 말 계속인데 망국의 책임도 없고 민족을 팔아먹은 책임도 없고 한 어린 사람들이 망국 자손, 매국 자제의 굴욕, 비애 그런 것만 지질이 부담을 해오다가 명색이 해방이라고 되고 나서는 이번엔
망국 인종의 추하고 천한 행슴머리를 해서 흥건히 퍼지고 있는 해독. 이런 걸 또 입어야 하다니. 불쌍한 건 어린 사람들 아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할라 말고서 자네도 어서 속죄나 할 도리를 해요. 아, 남들은 8.15 때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도 흡혈귀 미 영을 쳐부셔라. 조선의 자제들아, 부형과 농민들아, 어서 빨리 이 성전을 승리하도록 지원병에 학병에 증병에 다투어 나가거라. 총후의 협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증용을 기쁘게 나가거라. 그리함으로써 조국 일본의 영광이 그대들의 머리에 빛날지니라. 국어를 상용해라. 생활 전부를 내 집 번으로 해라. 그리함으로써 한시 바삐 내선일체를 체현해라. 곤란을 참아라. 불평을 토하지 마라. 승리는 눈앞에 박두하였느니라.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연단에서 외치고 붓이 닳도록 써내고 하다가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말이야. 그러다가 오정이 땅 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엔 그 입, 그 붓을 그대로 가지고 동포여 외적은 물러갔다. 동근 동조를 꾸며대고 내선일체를 강제하면서 우리의 자질을 끌어다 불의한 침략전쟁에 희생시키고 우리의 쌀을 빼앗아다 저희만 배불리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던 포학 외적은 연합군의 정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한 문화와 전통 아래 4천년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살아온 배달민족이다. 외적이 언감히 이를 말살할 수가 있을까 보냐. 자, 건국이다. 친일파를 없애여라. 민족 반역자를 버이라. 이렇게 드립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붓이 닳도록 쓰고 하질 않는가. 그렇게 날색에 땅재줄 들 넘는 바람에 제마다 피 끓는 애국지사로 건국의 역군으로 환신을 해가지고는 과거의 죄상은 어물어물 씻겨 넘어가질 않았나? 죄가 씻기고만 만 게 아니라 장차에 무어나 벼슬이라도 제각기 한 자리씩 꿈들을 꾸고 있질 않은가? 자네도 이목구비가 저만치나 번듯한 위인이 어째 남이 부리는 재준 한바탕 부려보질 못하고서 밤낮 그... 내 말 듣고서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듣진 아니하니 허다못해 북이라도 한 개 사서 구세군매니로 둥둥 치고 댕기면서 한바탕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죄가 씻겨질 테라면야 좋겠네만서도. 죄가 당장에 씻겨질 이치야 물론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나서선 납디느라면 다소간 건국에 조력한 공로는 생길 게 아닌가? 그 공로허구 전날에 진 죄허구를 맞비겨 때리란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이꼴 제로 아냐? 문제는 소위 군소급의 죄인들인데 원체 괴수들이야 덩치가 크마우커고 색채가 유난하니까 자네 말짝으로 그런 재주를 부려보자고 백성의 면전에 나설 생심을 못하고서 죽은 듯이 꿇어 엎드렸거나 뒷줄로 대고 실금실금 이면 공작을 해고 댕기는 모양이니까 문제 바뀌고 문제는 군소급인데 그래 자네 같은 둔한 신경이 보기에도 서방님네들이 그 요란을 떨어대는 것이 정말 건국의 진정한 정열 같아 보이던가? 허허허허 자네 그 다음 하려는 말을 내가 지뢰하지. 그건 건국의 열정이 아니라 제각기 제가 나서서 하는 구명운동인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말이야 동기는 가사 그렇게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자신의 구명운동이라는 불순하고 앙뚱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결과는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많고 적군 간에 건국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즉 객관적 가치만은 일면 부인도 무시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보기엔 공로부담도 오히려 해독이 은근히 클상 싶으이. 어째서? 남편이 없는 새 장성한 딸 자식이 보는 데서 실컷 못된 짓을 하고 댕기던 계집이 있다고 하세. 그럼 그 계집이 남편이 돌아오니까는 그 딸 자식 앞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정절을 말하고 주장하고 한다면? 첫째 왈, 그 딸 자식이 애미를 신용을 하며
정절을 배우기보다는 부정하고도 숨기기만 하면 고만이라는 것을 배우고 할 것이 아니겠나. 금세 미국 영국을 악당으로 몰고 한국 신민이 되라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던 그 입, 그 붓으로다가 방금 또 외놈이 죽일 놈이요, 조선 사람은 애국심을 분발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는 걸 백성들이나 특별히 어린 사람들이 보고 부어라고 하겠나. 대관절, 아까 하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정말인구?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냐, 뻔뻔스러 그래. 아냐, 사람이란 나처럼 이렇게 변절을 잘 해야 하느니라 그걸 시방 우리한테 배워주는 거야. 이럴 게 아니냔 말이야. 무섭게 괴벽스러운 천착이로군. 이 사람, 지금 차 타고 가다 전복이나 충돌돼서 죽으면 어떡할 영으로 태연히 이렇게 차 탈 준비를 하고 섰나? 미상불, 요새 그 건방지기만 하고 책임관념이라곤 털끝 만치도 없는 조선 되련님들이 잘 운전하거니 하면 속으로 뜨윽하지 아니한 것도 아냐. 그럼 이런 건 어때? 소리 아니 나는 건국운동이랄까, 간접 애국운동이랄까, 거 사람이 좀 얼락노그락해서 아 성냥이 비싸고 귀한 때니 남이 담뱃불을 청하거들랑 성냥 한 개피라도 절약시키는 걸로다 건국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제발 그 얼굴 잔뜩 찌푸리지 말고섬 선뜻 예쏘 하고 대어주고 어때? 자네 같은 소심한한텐 꼭 알맞은 애국운동일걸? 요새 난 절절히 생각인데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죄랄지 과오를 범을했을지면 고즈넉이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작죄의 경위를 밝히고 죄의 상당한 징계를 받고 그래야만 떳떳하고 속도 후련한 법이지. 걸 죄에 대해 묻지 않음으로써 남의 뒷손가락질만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쾌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한 거야. 마치 몸에서 고약한 체취가 나는 사람이 늘 마음에 남의 앞에 나가면 남들이 돌려 세워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쥐고 하려니 하여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인민재판 아니하고서도 썩 효과적인 증벌 아닌가. 그러나 내 자네에게 우정의 표시로다 그 고약한 체취라는 걸 말살시킬 방도를 훈수해 주문 새 향수를 흠씬 뿌려요. 향수란 다른 게 아니라 야미장수도 좋고 몰이행위도 무방하니 어쨌든 돈을 산더미만쯤 잡아가지고랑 정당이란 정당은 뭐 깡그리 물 쓰듯이 자금을 대요. 또 신문 잡지도 매수하고 사회단체에도 드립다 기부금을 내고 그런다 치면 그 고약하던 체취가 단박 그대로 불란서의 고급 향수처럼 향그러운 체취로 변하는 동시에 들코를 벌심거리면서 머리를 싸고 자네 주위로 모여들어 아 향그러운 그대의 챙취여 하고 찬미를 할 테니 흥 백성들도? 이 지음이야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건 어디로 가고 있건 위지왈 지도자란 귀 먹고 눈 멀고 한 신선들만 거꾸로 선 피라미드 위에 가 하나 가득히 올라앉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위태한 시소게임을 하면서 백성 없는 정부도 조직하고 나라 없는 건국도 하고 하는 세상이길래 그 양반들만 단골 삼으면 고만일까 해서 하는 말일세. 열 앞에서 벼랑간 동요가 일면서 뒤로 뒤로 열이 밀려나온다. 개찰할 시간이 가까워 여관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었었다. 언제 보아도 그러는 것처럼 정통의 열 옆에는 을의 두 줄, 석 줄씩 방퉁이 열이 덧붙여 있다. 이 방퉁이들과 또 편안히 걸상에 가 앉았던 패들이 정리바람에 모두들 정통의 열 속으로 끼어들고 덕분에 나와 김구는 개찰구로부터 지금까지보다 3배나 되는 거리의 뒤로 밀려나가야 하였다. 이러고서야 3시간이나 미리서 나와 다리의 피가 내리도록 서 기다린 보람이 무어람? 이 말에 김군이 돌려다보고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름하고 맘먹는 데지 않어? 대관절 이 땅 백성들은 언제나 사람이 돼서 남이 욕하고 떠다 밀고 하면서 정렬시키고 하기 전에 제풀의 열 같은 것도 얌전히 좀 짓고 질서를 지킬 줄 알게 될 텐구.
아따 이 사람, 해방이 날이 얕고 건국이 미처 아니 돼 모든 것이 혼동돼서 자연 그런 거 아닌가. 사람으로 치면 어린애여든 국민학교 신입생, 국민학교 신입생의 간 모집을 해놓는다 치면 마치 이 모양 아냐? 그러니까 백성이 아직 어리고 철이 아니 나서 그렇거니만 해두어요. 어리고 철이 아니 나서 그렇다느니 보다도 나이 너무 많아 늙어 빠져서 노망 기운으로다 그러는 거 아냐? 조선민족의 나이 자그마치 4279살 아닌가? 사람이 늙으면 노망이 나서 망령을 부리듯이 민족도 너무 늙으면 노망이 나고 망령을 부리고 하는 모양이야. 마침내 개찰이 되어 다름질을 쳐서 겨우 착한으로 몸을 올리기까지는 하였다. 그러나 좌석은 이미 없었다. 대개 한 걸상에 셋씩이 앉았고 둘이 앉은 자리도 드물었다. 가까스로 둘씩만 앉은 한 복수를 찾아내었다. 거치 좀 앉아갑시다. 김군이 그리는 것을 먼저 사람이 저 있어요. 와요. 한다. 그 얼음얼음하는 것이 벌써 알 속이다. 오면 벼주지. 자네도 거기 앉겨나. 그러면서 김군은 걸상가로 비집고 앉고 나도 마주 앉고 하였다. 그러고 대전까지 가도록 아무도 그 자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었다. 따라서 대전까지 가도록 있어요, 와요 한 그 사람은 얼굴이 따가워야 하였다. 우리 앞으로 한 줄에 300명씩밖엔 섰지 않았지? 김군도로 물으니 고개를 저으면서 300명은 무슨 300명? 가령 300명 잡고라도 두 줄에 600명. 차를 몇 간 달았지? 12억 칸 달았겠지. 그럼 우리가 차에 오르기까진 한 칸에 50명 평균밖엔 타고 있지 않았어야 할 게 아닌가. 나의 이 말에 김군편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은 잠바 입은 20가량의 젊은 사람이 난 셋째로 섰다 나왔는데 그때 벌써 차칸마다 절반도 더 타고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둔갑하는 요술꾼인감. 하여거나 앉아가게 됐으니 천행이지. 그대도록 분개할라 말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뇌물이라는 것하고 정실하고가 득세하는 법 아닌가. 김군의 말이었다. 그럼 자네 말하던 게으름하고 부지런하고가 맞먹는 게 아니라 교활하고 부지런하고가 맞먹는 심일세 그려. 건국되면 다 제대로 들어서요. 언제 참 우리나라 정부가 되나요? 내 바로 옆의 시골 사람이 묻는다. 한 60 된 동저거리 바람에 철 지난 방안모의 늙은 농민이었다. 김군이 대답을 되고 말고요. 쉬 곧 되나요? 그건 저 노소화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더러 물어보아야 할걸요. 안직도 멀었지요. 영감은 무엇하러 그렇게 우리 정부 되길 기다리죠? 우리 정부가 생겨야 두루 다 좋은 일이 많답디다. 여보 영감. 예? 조선 대통령 누가 났으면 좋겠소? 이승만 박사가 나와야 할 테지요. 어째서? 그이가 제일 낫다고들 그립디다.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건 김군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았는 아까 그 잠바 청년이었다. 그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계속하여 괜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됐단 조선은 또 망하고 말아요. 그래도 그이가 남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랍디다. 거짓말이에요. 즉 내야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 무어라 아우.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시골로 돌아댕기면서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그게 모두 나라 망쳐놓을 놈들이에요. 즉 내야 산이 며칠 살며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봉 것 없이 살았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린 줄 모르고 살았고. 미소하면서 듣고만 있다가 김군이 묻는다. 이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영감더러 대통령 되고픈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하면 누굴 쓰시려? 글쎄요. 아무튼 누구 하나를 쓰긴 써야 할게 아뇨. 즉
이승만 박사 쓰지요. 그럼 여보, 젊은 친구 댁은 누굴 투표하려? 여운영 선생님 있죠? 여운영 씨? 어째서? 아, 여운영 선생님하고 이승만이하고 같아요. 이 친구, 내게다 그렇게 볼먹은 소리를 할 건 없고 대개 여운영 씨를 투표하는 건 그만한 이유랄지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오. 민주주의니까요. 조선서 이름난 지도자가 여운영 씨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고 다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 인격이 있어야죠. 오라! 또 공로도 있어야 하고요. 그럼 박헌영 씨? 더 좋죠. 그렇지만 좀 일러요. 무엇이? 공산주의가 조선엔 어째서? 장찬 몰라도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대로 공산주의가 된단 법은 없지 않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되고 말죠. 거 공산주의가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들 합디다. 내 옆의 영감이 한마디 거드는 것을 잠바 청년이 또 벌컥 성을 내어 어째서 안 좋아요? 노동자 농민이 뿌르주아나 지주한테 착취를 아니 당하고 꼭같이 노동하고 꼭같이 분배하고 계급차별이 없고 평등이고 한 건데 어째 나빠요? 영감은 잠바 청년의 외국말 같은 말을 알아들을 바이 없는 것이라 뻔히 치어다 보기만 한다. 그러는 것을 김군이, 여보 영감, 예? 농사 몇 말지기나 하지시우? 논이나 한 열 말지기 하고 밭이라야 댓 말지기 하고 식구는? 우리 내외, 큰아들네 내외에 손주가 둘, 둘째 아들 내외, 딸, 그럼 모두 해 아홉인가? 그 아홉 식구가 논이나 열말지기 하고 밭이나 단말지기 하고 지어가지고 셈이 돼요? 어림없는, 아 열말지기에서 도합 서른섬 난 걸 가지고 도지 열섬 치렀지요. 그것도 작년 버텀이니까 도지가 열섬이지. 전에는 열여섬, 일곱섬 그랬더라우. 반년 양식도 못 되는걸. 아홉 식구에서 농사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죠? 큰아들, 큰손자, 작은아들 다 장정이지. 또 며느리들이랑 딸년이랑 나도 거들어주고. 그럼 손이 모자라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겠다요? 땅이 없어서 못 짓지. 그야 일러 무얼 허우. 도지 아니 무는 논으로 한 스무 말지기만 지면 질 수도 있고 그걸로 다 1년 계량을 하고 남겨진 건 팔아서 옷감도 끊고 신발도 사고 담배도 사 자시고 간혹 술잔도 사 자시고 이런 서울 출입도 하고 해가면서 하여간 1년 가게를 써나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논 좋은 걸로 스무 말지긴다 치면 60섬은 날 테니깐 절반 30섬 양식하고 30섬 팔면 아무리 백물이 비싼 이때라도 그럭저럭. 영감님네 식구가 꼭 지어낼 만치 논을 도지 없는 논을 주고 그 중에서 영감님네 식구 1년 먹을 걸 까고서 남겨질 건 나라에 바친다면 나라에선 영감님네가 1년 입을 옷감, 신발, 빨래비누, 석유 그 밖에 소용되는 걸 골고루 마련해 주거든요. 그게 위지왈 공산주의랍니다. 나라에서 무슨 땅이 있어 우리 논을 도지도 아니 바꾸섬 주고 허우? 지주가 가진 논을 몰수해서요. 남의 걸 뺏어서? 네. 그래서야 쑤. 남이 가진 걸 강제로 뺏어서 준다면 그런 공평치 못할 때가 있어. 그게 공평하잔 노릇인걸요. 에이, 나는 그런 땅 싫여. 뭐 영감님더러 손수 뺏으란 건 아니니깐 글랑 염려 마시지요. 글쎄 온 흐뭇하긴 한 모양이죠. 아닌 것이 아니라 영감은 싫단 소리는 겸사히 말인 것이 그의 흐물흐물 웃는 얼굴에 선연히 드러난다. 이윽고 영감은 거 공산주의면 우리 조선이 이번엔 일본 대신 저기 아라사 속국 된다고 그럽디다.
잘못 공산주의를 하면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영감, 알아서 속국이야 되거나 말거나 도지 아니면 농사지어 1년 배 안 고프게 먹고 살고 옷감이야 신발이야 모두 그립지 않게 타서 쓰고 그러고 순사나 면장, 구장허구나 상하 귀천 아니 가리고 평등으로 지내고 좀 좋아요? 에이,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지. 살기가 차라리 좀 옹색하더라도. 아니, 아까 나라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분일 없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린 줄 모르고 살았었느라고 아니 하셨소? 말이 그렇지 어디? 거 지금 조선서 공산주의를 하려다간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이 영감을 건너 차창 옆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던 40가량의 시골 신사가 비로소 말을 거들던 것이다. 공산주의 하지도 못하고 나라만 망쳐놓기가 십상이지요. 겉보담은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잠바 청년이 잠자코 있을 리 없어 따들고 나서던 것이다. 젊은 분은 아마 좌익인 모양인데 노형 38도 2부 가본 일이 있소? 가보나 마나 하죠 뭐. 공업기계 말끔 뜯어가고 공출로 식량 뺏어가고 불한당도 공산당원이면 그만이고 부녀들 겁탈하고 태극기 대신 적기 내세우고 그러는 거 다 알구나 지금이러우? 당신은 가보았나요? 꼭 보아야만 허우? 듣고는 모르우? 못 가보고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요? 그거가 모두 떼마예요. 흥! 떼마거니 하고서 잔뜩들 장 대고 있다.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다. 미국이 구세주거니 하고서 잔뜩들 장 대고 있다가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소. 김구는 웃음을 참다 못해 외면을 하고 한참이나 소리 없이 웃더니 나더러 영어로 Just a reduced drawing 한다. 미상불 그 억담의 우김질로 상대편을 엎어 누르려는 것까지도 갈 데 없는 한 폭의 축도였다. 김군, 방금 난 이런 공상 하나를 해보다가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뭐야? 저 이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 후에 가서 소비에트 이란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약소 민족 국가 이란인 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래 약소 민족국 소비에트 이란이 저 모스크바에 있는 이란 공사를 시켜 스탈린 수상들어 소비에트 노소화를 소비에트 이란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 생각이 어떠시뇨 하는 교섭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탈린 영감의 얼굴이 어떨꾸? 울상을 하겠지. 나는 김군과 어우러져 한참이나 웃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럼 이번엔 이란이 아니라 불란서나 영국쯤이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이 돼가지고 척 모스크바에 있는 불란서 공사면 불란서 공사 영국 공사면 영국 공사를 시켜 크레믈린으로 스탈린 수상을 찾아가 소비에트 노소화를 우리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 생각이 어떠시뇨 한다면? 원자폭탄을 자네네만 발명한 줄 아나? 우리도 있어요. 그러겠지. 그보담은 여보 불란서 혹은 영국 동지 우리 두 나라가 꼭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한 개 한 개의 연방이 되기로 하세나 이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조선이 내일 바로 소비에트 조선이 되어버리느냐. 내일은 고구려, 그리고 나서 모레 소비에트 고구려가 되느냐에 달렸겠지. 차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차에 물건을 재듯이 재어가지고 그래도 넘치는 것은 지붕에다 올려앉혀가지고 시근거리면서 달리다. 어느덧 천안에 당도하였다. 그동안 다른 역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천안은 쌀이 흔한 관계인지 차가 포옹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굉장한 아우성과 함께 차창으로 쌀 보퉁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착간나는 물론이요 승강대까지도 짐과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내리는 사람도 오르는 쌀 보퉁이와 사람도
차창으로 밖엔 도리가 없었다. 바로 다음 북스에서 바깥과 싸움이 난다. 좀 열어주시오. 꽉 차서 들어올 데가 없소이다. 그래도 좀 열어주시오. 여기 있는 사람도 포개서 가오. 여보, 혼자만 갈 테요? 여기만 해도 수백 명이 탔는데 혼자야? 연병해라 이 자식아. 저런 줄이 뗄 앵길 자식이. 이리 나와 이 자식아. 이리 들어와 이 자식아. 열어, 들어갈 테니. 너 좋으라고 열어줘? 오랄져라 이 자식아. 땀을 내라 이 자식아. 그러나 이건 선량한 편이다. 여기저기서 유리창이 깨어진다.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유리창을 깨뜨리고서 쌀부퉁이를 들이밀고 기어오르고 한다. 우리 복수의 창이 거절하다 못해 열리면서 쌀부퉁이가 커다란 것이 들어오고 이어서 양복자리 젊은이가 끙끙 기어들어온다. 고맙습니다. 그는 창을 열어준 잠바의 좌익 청년들어 치아를 하면서 땀을 씻는다. 온, 이러커구서야 사람이 견뎌배기는 수가 있어야지. 신객이 혼잣말로 그러는 것을 미국식 민주주의 신사가. 어디서 오셨소? 부산서 왔답니다. 부산서 여기까지? 어떻겁니까? 부산선 시방 대두 한 말에 800원이 가는데 월급이나 1,200원 받는 사람이 그 쌀 먹고 살아요? 한 달 쌀값만 해도 4,000원인데 천안선 얼마 합디까? 200원씩에 두 말 샀습니다. 부산선 지금도 쌀이 일본으로 나가나요? 부산뿐인가요? 난 누가 피스톨을 한 자루 줬으면 직업도 내던지고 쌀 밀수출하는 놈들만 따라댕기면서 깡그리 쌓아 죽이겠더구면. 군정이 밝히지 아니하나요? 밝히니 일일이 손이 미칩니까? 큰일이야. 그게 모두 소수의 몰입의 놈들의 짓으로 민족이 전체가 곤란을 당하고 건국의 방해가 되고 하니. 속 모르는 소리 마슈. 몰입애가 한몫 얻어서 쌀을 사가지고 부산이면 부산으로, 여수면 여수로가 일본에다 팔아먹고 하나요? 한 말 두 말 최고 한 가마니까지 해 짊어지고 일본 가차온 항구를 매일같이 수천 명씩 몰려가는 게 누구들인데요? 야미꾼들일 테죠. 농민들이에요. 각지에서 농민들이 등으로 져다 파는 쌀을 밀수꾼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 긁어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내는 거예요. 농민들이야 시세가 좋으니까 내막은 모르고서. 이 양반이? 이 양반도 아마 서울서 정치하는 양반인가 보군. 당신네들은 입만 벌리면 농민은 순진하고 불쌍하고 애국적이고 하다고 떠들지만 그래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허허, 그분이 너무 과격하군. 번연히 이 쌀을 가지고 가 팔면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건 다 상관없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한 말 250원 받을 걸 부산 가서 600원이나 7,800원 받으면 같은 동족이야 굶어 죽거나 나라야 10번 곤쳐 망하거나 다 아랑곳 없어요. 저희 배 부르고 저희 낭탁 두둑하면 고만이에요. 한 번은 글쎄 어떻게도 괘씸하고 분한지 부산선데 700원 한단 말을 듣고서 꼭 700원을 구해가지고 나갔더니 800원이라는군요. 당장 저녁거리는 없고 그래 700원어치만 팔라고 하니까 아 절로로 가지고 가면 한 말 다 넘기는데 누가 그걸 두 번에 논합하느냐고. 그에 안 주는군요. 당신도 우리 투표 얻으려거든 그 희떠운 민주주의 소리 집어치고 쌀을 주시오. 쌀을. 시방 조선서 제일 선량하고도 불쌍한 게 누군지 아시오? 우리네 월급쟁이들이에요. 대체 이 짓이 할 짓이오? 부산서 얘까지 와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차창으로 오르내리고 이것이 모두 누구 죄요? 그러나마 나무 일터에서 월급에 매여 사는 놈이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이 행보를 하야 하니 당신네들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소? 당신넨 장차 대신의 자리도 천신할 욕심에 정당 싸움도 깨가 쏟아지고 머리통이 터져도 고소한가 법디다만서도
그 사품에 주관하는 건 우리예요. 8.15 이전 일본한테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민족주의고 공산주의고 다들 합치해서 대항하고 했다면서 어째 시방은 아니하는 거예요? 장차 완전히 독립되고 나서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대가리가 깨지고 대리뼈다구가 부러지고 하도록 싸움을 할 값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노동자나 자본가나 이해가 일치하니까 아쉬운 대로 우선 합치를 시켜야 옳지 떼어놓으려고 들어야 옳아요. 어떤 입으로들 민족을 사랑합네, 자주 독립을 합시다, 국민이여 각성을 해라, 이 소리가 나와요. 나 같으면 입이 꽝우리 구멍 같아도 할 말이 없겠더라. 우리 인전 당신네들은 하나도 신용도 아니하고 존경도 아니해요. 영령들 그 모양이려거든 다들 죽어버리슈. 하도 그의 음성이며 표정의 핍절하면은 압기가 되는 듯 우익신사는 물론이오 깃을 달고 나서서 한마디나 책을 잡음직한 잠바의 좌익 청년도 오히려 심각한 얼굴이면서 잠잠히 듣기만 한다. 호남선으로 갈아타는 대전선 내리니 밤이 10시나 되었다. 3월 10일이에요. 내일이 춘분이라는데 그 춘분 추위를 하느라곤지 하늘은 음산이 흐리고 빗방울이 빠지면서 바람결이 몹시 찼다. 역의 대합실은 낮과 아침부터 서울과 부산과 호남선이 실어다 붙인 승객으로 콩나물동이를 이루었다. 보통이를 깔고 앉아 혹은 가만히 복을 자리삼아 앉았는 사람, 자는 사람. 그 중에도 절창은 투전판이 벌어져 있는 것이었다. 저런 걸 보면 조선 사람도 제법 대륙적인 풍모가 있단 말이야. 정거장 대합실에서 지리한 찻 시간을 투전을 뽑으면서 밤을 드세고 김군의 감상이었다. 호남선은 새벽 5시 반에 있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김군도 한 번의 경험이 있노라면서 그의 굵은 신경으로도 일찍이 일제시대의 유치장 잠자리를 방불케 하는 대전거리의 여관에만은 생각도 아니하였다. 이튿날 새벽 5시 비는 옷을 적시고도 과할 만큼 내렸다. 밤새껏 떨며 기다리던 이리행의 호남열차를 꾸며다 포옴에 대어놓기는 하였으나 객차 3칸에 곡간차 10개가 사람이 열리듯 하였다. 그러고도 태반은 타지를 못하였다. 내남없이 곡간차 꼭대기나마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내리는 구준비처럼 우울한 얼굴들이었다. 조금 있다 기관차가 무슨 생각으로인지 혼자 달려가더니 난데없이 좋은 객차를 한목 5칸이나 달아가지고 온다. 처진 승객들은 희색이 얼굴에 넘치면서 다투어 그리로 돌진을 한다. 그러나 허망한 지고 착간에는 미국 병정이 칸마다 3-4인 혹은 4-5인씩 한가로이 타고 있었다. 열려 있기로서니 거기를 침노할 용감한 사람은 없으려니와 동시에 승강대의 문들이 굳게 잠기어 감불생심이었다. 차 옆댕이의 미군 전용차 5자는 누구의 서투른 분필 글씨인지. 사람들은 그래도 행여하는 생각에 이리 닫고 저리 닫고 앞뒤로 끼웃거리면서 그 옆을 분주히 맴돌이 하기를 마지 않는다. 아마 구경이 하염직하여서리라. 미국 병정 하나가 닫긴 승강대의 문을 열고 서서 고요히 완상을 하고 있다. 그러자 촌 반늙은이 하나가 그 앞으로 징검거리고 가더니 예전 같으면 여보 영감상 우리 좀 탑시다 하는 째렸다.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다시 착간을 가리키고 하면서 근천스런 미소와 굽실거리기를 거듭한다. 그에 대하여 미국 병정의 대답은 털 숭얼숭얼한 손가락을 들어 차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었다. 김군과 나는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서서 보다 문득 아니 볼 것을 본 것 같은 회오에 얼른 얼굴을 돌렸다. 옛날 상해 공동조개의 공원 문 앞에다 지나인과 개는 들어오지 마라 쓴 푯말을 세운 것하고 산 거가 어떨꾸. 김군의 중얼거리는 말이고 나는 나대로 중얼거렸다. 마마 손님은 떡시루나 쪄놓고 배송을 한다지만 이 프렌드나
저 북쪽 따와라 시치들은 어떻게 하면 쉽사리 배송을 시킨 후 잘 저렇게들 타지 못해 등쌀을 댈 것이 아니라 한때 인도 사람들 뻔으로 기관차 앞으로 찻길에 가 늘비하니 들어놓았어요. 한 파가 기관차 앞에 가 누웠은다 치면 한 파는 차에가 올라앉았군 할 텐데. 사회 진화의 노선이 적시일이 유물 변등법적 방향인 바엔 협조가 헤게모니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독일의 나치즘이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처럼. 결국 문제는 협조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조금 덜 받아야 하고 소장료를 조금 더 물어야 하고 한다는 문제로 귀착하는 것이니까. 사세가 차차 더 절박해가니 돈 몇천 원이나 벼 몇 섬씩을 아끼다간 민족 천년의 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새로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할 긍지와 도량으로다 말이지. 사람이 없나 봐. 한 정당 한 정당의 두령 제목은 있어도 민족의 두령 제목은 안직 없는 모양이야. 낙심 말게. 이 김주서 어른이 기시지라는가. 비는 오고 다음 차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차를 우리는 음산한 정거장에서 민망히 기다려야 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용이 일반적인 로맨스 소설이나 어떤 인물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소설과는 형식이 조금 달라서 어떠셨나요?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념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생각을 표출하는 이야기 구조라서 조금은 딱딱한 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이 소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아직 제대로 된 나라로서 건국이 되지 않았던 때이니만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싸우고 있었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참으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때에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그 모든 생각들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내세워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념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으니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각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령을 잇지만 통합된 민족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가 아직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저뿐일까요? 즐거운 감상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채만식의 역로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